예, 저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지난해 11월 달에 요탑 올림피아드 학원, 이 북삼 지역에서 오픈하셨다 얘기 들었는데요. 한 그래도 잘 가르친다고 이제 소문이 자자해서 오늘 탐방해 봤습니다. 예, 요 올림피아드, 탑 올림피아드 학원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영어하고 수학은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 같이 하고요. 나머지 과목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수업을 하면 자기 주도 학습식 주도로 이끌어가면서 과제를 하긴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문제 계획, 공부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하긴 하고, 그다음에 모르는 부분을 같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아, 그또 학년 저 대상은 또 어떻게 1년 하고 있죠? 대상은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이제 고3까지 현재는 그렇고, 초등부는 아무래도 영어 수학 위주로 하면서 이제 그 시험 대비 기간 때는 전과목 위주로 이제 시험에 애들이 채울 수 있도록 하고. 말이 끊기네.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저 드림 스타트 사업, 그 관련해서 좀 전문가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이 이제 영어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원하는 학원을 선택하면, 저희 학원을 이제 선택한다 하면 저희도 이제 그 학원 수강료나 이런 거를 교재비나 너무 삼자녀나 뭐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애들을 조금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하고 결부해가지고 우리 학원에서도 뭐 인적이라든 물적이라든 그런 지적 자원을 지지해주고 애들이 공부하고자 하면 그렇게 같이 드림 스타트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원이 되려고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요즘 이제 학원도 많지만은, 뭐 이제 학원 교육도 이제 학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인성에 요새 많이 신경 쓰는데, 인성. 여기 이 탑올림피아드 학원에서는 학생들 인성을 위해서 어떤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예, 그거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그 애들 사이에 나름대로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커가는 인격에서 상당히 이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인생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도하는 거는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애들 간의 교우 관계나 이런 것들도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학교에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서 대화 기법이나 애들 사이에 잘 지내고 있는지, 또뭐 요즘에 집단따돌림이나 이런 게 없어졌다고는 감독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애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같이 밀접하게 관련은 못 짓지만 애들의 실생활이나 표정이나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수업할 때 무슨 일이 있고 또 학교에서 어떤 반찬이 나왔는지 그런 일상생활을 다 조사하고 나서 그렇게 수업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맺고 나서 공부를 좀 하면서 얘가 어떤 부분이 취약하더라 하면 거기에 자기 자율적으로 공부할 때좀더 봐주고, 그렇게 또 문제점이 되면 엄마하고 학부모하고 상담해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도 또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 학교에 이제 훌륭한 선생님처럼 아주 또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느낌 받고 예, 잘 갑니다. 예, 많은 발전을 느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